전 세대 대비보다 커진 차체와 레이저 라이트를 통해 가시성 및 안전성이 향상된 아우디의 플래그십 세단 A8이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이 오전 아우디 코리아는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반얀트리 클럽 스파에서 더 뉴 아우디 A8 L55 TFSI 과트로 사진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국내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4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출시되는 신차는 보다 다이내믹한 성능, 넓어진 실내, 아우디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적용해 한층화하면서도 역동적인 디자인 등이 주요 특징이다. 더 뉴 아우디 A8 L55 TFSI 과트로의 디자인은 콘셉트 카인 아우디 프롤로그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층 고급스럽고 역동적이며 새로운 플래그십 세단의 스타일을 선도한다. 수직으로 뻗은 전면부는 부드럽게 흐르는 후면부와 만나 시각적 긴장감을 자아내며 볼륨감 있게 강조된 후 아치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어온 아우디의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인 쿼트로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이번 국내 출시되는 모델에는 스포츠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기본으로 적용해 프런트 범퍼 알루미늄 블레이드, 스포티한 사이드 실 디자인과 알루미늄 및 매트 블랙 색상의 허니콤 인서트로 마감된 리어 범퍼로 세련된 외관에 스포티함을 한층 강조했다. 또한 날카로운 실루엣의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는 X 형상과 파란색 LED 조명으로 시각화된 아우디 레이저 라이트를 탑재해 새로운 아우디 디자인의 진보적이며 우아함을 보여준다. 아우디 레이저 라이트를 탑재한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는 일반 LED보다 높은 바퀴를 가지고 있으며 촘촘하게 배열된 광선을 통해 보다 넓은 가시 범위를 밝힌다. 여기에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적용된 OLED 테일라이트는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차량 후면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OLED 테일라이트는 OLED를 통해 기하학적 형태의 빛을 균일하게 밝혀주며 빛의 바퀴도 자유롭게 조절해 향상된 가시성과 안전성을 자랑한다. 또한 차량 잠금 해제 시 독특한 빛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신차의 실내는 이전 세대 대비 길어진 5310mm의 전장과 3128mm의 휠베이스, 더욱 넓어진 전폭과 높아진 전고로 레그룸에서 헤드룸까지 넓고 여유 있는 실내 공간으로 안락함을 자랑한다. 이와 함께 전좌석의 마사지 및 통풍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안락한 시트와 앰비언트 라이트 패키지 RSQ5 등을 기본으로 장착하여 아우디만의 고품격 감성 품질을 고스란히 담았으며 편안한 이동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파워트레인은 3.0L V6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 및 8단 티프트로닉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최고 출력 340마력, 최대 토크 51.0kgm을 발휘한다. 여기에 아우디의 사륜구동 쿼트로 시스템이 결합됐다. 최고 속도는 210km/h,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8초, 연비는 복합 연비 기준 8.8km/h이다. 이 밖에도 해당 모델에는 아우디의 혁신 기술이 집약된 다이내믹 올휠 스티어링, 다이너믹 올휠 스티어링의 탑재로 스포티한 조향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결합해 스티어링의 움직임을 최적의 휠 각도로 만들어주어 향상된 핸들링을 선사한다.
차체 중량은 아우디 스페이스 프레임을 활용한 혁신적인 경량 구조 기술을 통해 전체 중량은 감소하면서 우수한 강도 및 강성으로 보다 뛰어난 주행 안전성은 물론 연비 향상에도 기여했다. 더 뉴 아우디 AA L55 TFSI 과테로의 가격은 1억 4,732만 8천원이다. 신차에 탑재된 안전 및 편의 사양으로는 아우디 버추얼 콧핏 플러스,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뱅앤올룹슨 어드밴스드 사운드 시스템, 무선 충전,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등을 비롯해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하차 경고 시스템, 교차로 보조 시스템, 프리센서 360대그 등이 탑재됐다. 또한 차량 운전자 네트워크 강의 연결을 통해 다양한 안전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우디 커넥트 시스템의 장착으로 운전자는 마이 아우디 마이 오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 원격 제어는 물론 차량 상태 확인과 차량 찾기, 긴급 출동 요청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